네, 안녕하세요. 김대익입니다. 네, 오늘은 이제 하얀색 차, 이, 범퍼에 기스 들어간 거고요. 그럼 펜더에도 뭐, 드리기똥 얼룩대가 많이 있잖아요. 이런 거 지우는 방법 알려드릴게요. 페인트 묻은 데는 살짝 먼저 발라놓으십시오. 페인트 묻은, 접촉사고시 페인트 묻은 이물질 묻은 데는. 그 다음에, 그냥 이런 펜더에 보시면은 얼룩대 찌는 데가 많잖아요. 찌는 데가 많은데, 이런 것들은 그냥 바르지 마시고요. 수건에 묻혀가지고 쭉쭉 밀고 나가시면은 그냥 지워집니다. 지워져 나가면서 이렇게 오산부터 되거든요. 오산부터 되면서 이렇게 코팅이 들어갑니다. 그 다음에 깨끗한 수건으로 마무리 딱 해놓으시면요. 코팅이 거의 동시에 납니다. 이렇게 봐보십시오. 그럼 중요한 게 뭐냐면요. 제가 이 핀잘에게는 기스가 안 들어가요. 안 들어간다는 그냥 들어갈 수가 있어요. 기스가 안 들어갑니다. 그다음에 보시면은 라이트도 보시면은 지금 뭐 여기 비둘기똥에다 뭐다 이물질 잔뜩 묻어 있어요. 이렇게. 그러면 이거 세차도 잘안 지워지시거든요. 그냥 저같이 그냥 마른 손님 하셔가지고 쭉쭉 밀고 나가십시오. 밀고 나가시면은 지워져 나가면서 그 다음에 코팅 들어가 똑같아요. 차체도 마찬가지고 여기도 똑같이 찌든 때가 아무리 많아도 자동차 외장이 까지지만 않았으면 그냥 다 지워집니다. 이렇게 지워져 나가면서 봐보십시오. 세차도 돼버리죠. 요 상태로 되는 게 이게 코팅하고 광택, 기스 제거 동시에 같이 되는 겁니다. 이렇게 빠져나가고요. 아까 제가 발라놓은 데는 여기 조금 놔두시고요. 그 다음에 이쪽으로 와보실 때는 봐보십시오. 여기 보시면은 까져가지고 페인트도 말라놓으셨거든요. 보시면은 그리고 그 생활기스라고 그래가지고 그 손톱 자국이 굉장히 많아요. 그 다음에 보시면 얼룩대도 있잖아요. 그냥 일반 수건입니다. 저같이 수건 이용하셔가지고 바르세요. 수건에다 바르신 다음에 그 다음에 쭉쭉 왔다 갔다 몇번 왔다 갔다 하세요. 어떤 분들은 가끔가다 고객님께서 이게 순간적으로 지워지는 게 아니냐, 그리고 나중에 또 생겨나느냐, 아니냐,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이건 완벽하게 다 지워지는 겁니다. 아니, 요거, 그 페인트 발라놓으신데 지우면 안 되죠? 일부러 까져갖고 아마 그 페인트 발라놓으신 것 같은데, 이런 식으로 싹 지워져 나가면서 딱 커팅 들어갑니다. 그러면 반복해 딱 열었다 닫았다 하셔도 기스가 안 들어갑니다. 그래서 유리 한번 보실까요? 유리 보시면은 어떤 효과가 있냐면요. 지금 보시면은 성에가 방지 효과도 있거든요. 쭉 내려가시면 돼요. 내려오신 다음에, 그냥 쭉 하시면 돼요. 그 다음에 깨끗한 수건으로 마무리 해놓으시면은 중요한 게 이제 전면 유리 같은 게 돌가루가 예방이 되고요. 돌가루 달린 거 있죠? 이런 이제 전면 유리에서 볼게요. 전면 일로 보세요. 뒤쪽으로. 그냥 요즘에 날이 추워가지고 보시면 비둘기똥에다 보시면 얼어 있고 막 그러잖아요. 상관없습니다. 그냥 유리 세정제 따로 필요 없고요. 그냥 중요한 게 뭐냐면 이거 해놓으시면요. 이게 그 바스 코팅이 되면서 그 이물질이나 호공이 달라붙어도 착색이 안 되기 때문에 쉽게 지워져요. 겨울철에 눈이 많이 오잖아요. 많이 오고 나서 그 다음날 보면 막 눈이 쌓여 있잖아요. 근데 얼질 않습니다. 그냥 빗자루 쓸어내시면 돼요. 싹 싸놓으시면 바로 비둘기똥 한 번에 되는 거죠, 이게. 그 다음에 날이 추워서 약간 시간이 걸 수도 있는데 수건이 젖어 있으면 안 되는데 차가 얼은 상태라 좀 젖거든요, 수건이. 다시 한번 할게요. 그 다음에 싹 마무리해 놓으시면 이렇게 딱 빨리 나갑니다. 좀 중요한 게 뭐냐면은 김서림 자체가 없어져요. 김서림 자체가 생기질 않습니다. 보십시오. 이렇게 생기질 않죠? 그 다음에 마무리 해주신 다음에, 마지막에 와서 보시면요. 아까 제가 페인트 발라놓은 거 있잖아요. 이거 같은 경우에는, 아까 제가 발라놓은 자리는 수건에 다시 한번 묻히셔야 돼요. 이렇게. 그래서 전체적으로 코팅하시면은 아주 깨끗해지겠죠? 그 다음에 또 왔다 갔다 왔다 갔다 하면. 그러면은 이거는 까지지가 않은 거예요. 아마 파란 차하고 부딪히신 것 같은데, 유리에 뭐야, 이거. 그 깜빡이에 무는 것도요. 다시 한번 쭉 밀고 나가십시오. 그다음 만약에 안 지워졌다 생각하시면요, 다시 한번 수건에 묻히세요. 안 지워졌다 생각하시면 수건에 다시 묻히셔가지고 그다음에 바르세요. 그다음에 다시 한번 또 몇 번 왔다 갔다 왔다. 이거 다 전체적으로 차에 적용을 시켜버리면요, 굉장히 깨끗해지겠죠. 그 다음에 약간 까진 감이 없잖아요. 까진 건안 지워집니다. 까진 거는 요 사장님 같이 페인트를 발라놓으신 다음에, 그 다음에 약간 저희 제품으로 광택을 내버리면 안 보이는 효과가 있거든요. 그렇게 하시고요. 좀 뒤로 가세요. 이거 싹 지워져 나가죠? 지워져 나가면서 이런 식으로 코팅해야 됩니다. 여기는 이제 까졌어요. 보시면은. 까졌죠? 여기 같은 경우는 이제 페인팅을 하신 다음에, 그 다음에 마무리하시면 깨끗해집니다. 그 홈쇼핑에서 광고할 때 못으로 막 긁어놓고 이것도 됩니다. 그거는 거짓말이에요. 이런 식으로 딱 해놓으시면 코팅이 동시에 나는 겁니다. 예, 됐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